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2회차 소방설비 자격증 시험 최종 합격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소방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이번에 처음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불안감이 많았지만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이후에 저는 3회차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앞두고 또 열심히 공부하려 합니다. 제가 전기공학 전공인데 요즘은 전기 부분에 대한 단위적인 지식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사고에 관해서도 복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기 부분만이 아니고 더 넓게 생각해서 전기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한 예방이나 전기 설비 부분의 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필기는 준비할 때 공부했었던 관연도 문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으나 실기는 계산 문제는 쉽게 나온 것 같았지만 단답형 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나와 당황했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기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고 필기 시험 공부할 때 특히 교수님이 실기의 기본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강조하셨던 소방전기시설 및 구조라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 큰 이유라 생각됩니다. 필기 공부할 때는 강의에도 집중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강의만 들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주도적으로 한 번 더 본인의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기 준비를 할 때는 도면 부분에서 강의를 여러 번 되돌려보고 그 부분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 정리나 요약하는 부분을 잘 못하고 꾸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긴 해도 좀 둔한 방법으로 공부했는데요. 저는 일단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일단 A4G에 써놓고 정리한 부분을 이해가 되거나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본 다음에 책의 이론 부분을 1회독하면서 A4용지에 정리 부분을 책으로 옮기고 모르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 부분을 펴서 다시 쭉 보는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암기법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위치에 맞게 기억하는 타입이라 외우는 법이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실기 부분의 도면 부분에서 평면도상의 상황마다 다른 소화설비를 배치하는 방법이나 층수에 따라 어떤 소화설비를 알맞게 배치하는 방법 등을 이해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고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자격증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히 오래 버티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슬럼프식으로 공부가 하기 싫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지인들과 잠시 통화를 하면서 산책을 하거나 제가 자격증 시험을 합격해서 원하는 직장이나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상상 또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시험에 불합격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 생각을 하면 다시 집중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정말 어렵고 큰 끈기가 필요한 공부입니다. 당연히 지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꼭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설비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